며칠 전 우리는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따뜻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고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을 두고 참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이란 이름을 달아 유가족들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메모의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도 권고 기준에 어긋납니다. 유가족의 슬픔은 무시한 채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는 고인의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썸네일로 내걸어 고인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조차 저버린 현 상황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재난 보도만큼이나 한 생명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다룰 때에는 언론의 원칙 있는 보도,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에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 논란과 비판에 대해 부디 진정성 있게 성찰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생산할 권리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